헤드가 무사히 돌아왔. 오 마이 갓. 오.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 볼 게임은 60세컨즈 60초 게임. 정말 오래간만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할 게임 뭐가 있나 이러고 찾아보다가 옛날 게임 좀 한번 건드려볼까 했는데 우리 많은 장작분들이 60초를 원하셔서 60초 오랜만에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 게임! 클래식으로 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멸망이 가장 일반적인 난이도죠. 60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보이는 솔직히 너무 쉽고 팬맨으로 갈게요. 아닌가? 좀 기분 좋게 하려면 리틀보이가 좋은가? 이게 좀 운에 기반한 게임이어가지고. 오! 가족의 기둥을 정할 수 있네? 아빠로 할지 엄마로 할지? 그니까 아빠가 죽으면 게임 오버, 엄마가 죽으면 게임 오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캐릭터를 정하는 건가? 처음 파밍할 때? 엄마로 해보자. 나 엄마로 컨트롤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 맨날 아빠가 기본이었었어가지고 엄마로 해볼게요. 난이도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팬맨으로 해서 뒤지는 것보다 엔딩 보기 위해서 리틀보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보이 했는데도 죽으면 진짜 운이 없는 거고. 자, 모험 시작. 일단 아이템 파밍을 해야겠죠? 오! 엄마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게 난이도가 낮은 거여서. 야, 근데 이동속도 너무 느린데? 일단 물건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위치를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아이템을 집는 대로 이게 인벤토리가 몇 칸을 먹는지를 사전. 왜 안 집어! 왜 안 집어! 도끼 세 칸이야? 아니잖아! 왜 안 집냐고! 자물쇠. 이리 와.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아직 여유 있어. 꺼져, 이씨! 가방, 짚고. 물, 짚고. 그, 남편 어딨어, 남편. 생존의 기본, 방독면. 여보! 여보, 왜 세 칸이야! 미친! 곧 핵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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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각약 공격! 지도! 지도 아니야! 시간 없어! 들어갑시다. 그러게요. 큰일 났네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뭐, 버텨야죠. 오! 먹을 게 좀 있네요? 가방에서 나왔나봐요. 아니 뭐 시작부터 풀템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모두 폭발 직전에 방공으로 들어왔다. 간발의 차였지. 모두가 함께 있는 한 어떻게든 살아서 여기에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일지를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물자들을 방공호에 들고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불평하는 건 아니다. 더 잘 채워두지 않은 게 아쉬울 뿐. 잠시만요.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 아이템이 있네? 이게 패치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도 워낙 오래간만이라 플레이해볼게요. 와, 아이템 다 주네 진짜. 이것 좀 봐. 옛날에 우리 중 하나가 여행가방 속에 이걸 숨겨뒀나보다. 가방에 있는 아이템들. 이게 난이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가방을 챙기면 아이템이 딸려와요. 부족한 아이템들이. 식량은 넉넉하지 않군.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아직은. 물은 넉넉하고. 물의 소비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단 물이 많아야 좋기는 한데 수포도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캔 두 개. 돌로레스, 테드, 메리제인, 티미. 상태가 전부 다 괜찮군요. 바로 다음날. 벌써 수염 자랐어. 개빨라. 아, 지금 유일하게 없는 아이템이 하나가 보이네. 라디오가 없어.
이사 문제는 아마 여기서 나간 후에나 상의해야겠지. 메리제인은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각자의 상태를 말해주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메리제인은 뭐 이렇게 멀쩡하고 티미도 멀쩡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적힙니다. 돌로레스는 멀쩡히 잘 있다. 테드는 불만거리가 없다. 배급 시간이다. 이렇게 눌러서 상태를 보고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주변은 아직 방사능에 오염된 것 같다. 지금 황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 라고 했는데 부랴부랴 짐을 싸고 다음날 출발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방을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다음날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당일날 바로 나갈 수 없고 가방을 눌러야 다음날 출정을 갈 수 있는데 누르지 않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정말 미치겠군. 사방팔방에서 거미가 튀어나오고 있다. 우리 소프 안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이벤트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살충제를 쓰거나 그 서바이버 책을 쓰거나 구급 상자를 쓰거나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이템이 지금 다 있어서 선택지가 가능하지만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도 그냥 넘길 수 있거든요? 넘기면 얘가 거미 물려서 문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과연 딸이 문도가 될지 아니면은 병에 걸렸을지. 다들 너무 멀쩡하네요. 맨손 발 기타 사용 가능한 이 뭐 드디지직 소리 뭐야 이거. 가능한 신체부로 회심의 일격을 가하여 거미들을 처치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기우간스럽게도 놈들을 너무 얕잡아봤다. 거미들은 정말 재빨랐다. 공연히 체력만 소진했다. 안 좋은데? 지금 눈에는 티가 안 나지만 이 중 한 명이 지금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 이제 슬슬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갈증을 느낄 때까지 물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아직은 조금 더 참을만 합니다. 이 아래에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어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었다. 아 이거 구급상자는 진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아 근데 이 이벤트가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예요. 한 명이 마시 가거든요. 미칠 수 있어요. 컨디션이 극도로 피곤해지거나 미칠 수 있는 이벤트인데 구급상자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단체로 다 피곤해졌어요 지금. 탈수 피곤함. God damn. 메리제인이 계속 기절하고 있다. 마실 걸 줘야 한다. 물을 줘야 한다. 지금 당장. 물 없이 버티기 힘들다. 이럴 때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누르면 전체 물 보급. 그리고 다 피곤해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갈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아서 어차피 못 나가요.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파이프 안에 털로 뒤덮인 토끼만한 야수가 숨어있는 것 같다. 식량을 지켜야 한다. 총을 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총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도끼로. 근데 도끼도 망가질 수 있는데 도끼는 확률이 좀 있어요. 운이 좋으면 먹을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도끼가 멀쩡하고 우리 식량은 무사해. 돌연변이 털복숭이에겐 안 됐군. 아직 우리가 먹이사슬의 최상단인가 보다. 좋아. 잘 버텨냈어. 배급 시간이다. 피곤함. 여전히 계속 피곤한 상태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바로 얼마 전에 핵폭탄이 터졌는데 전화벨이 울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자, 아빠 나가다 와. 밖에서 지금 전화가 울리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쳤어요. 씨. 함정이었다. 우리가 거리로 나서자마자 어떤 미친놈들이 총격을 해오기 시작했다. 아니 이거 난이도 쉬움이잖아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테드가 다쳤다. 자 이런 때에 구급상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구급상자가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정말 낮은 확률로 자연치료가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구급상자를 써야 되는데 자연치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돌로레스가 몹시 커피를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황무지에서 그런 걸 어떻게 찾지? 누군가를 보내 커피를 사오게 해볼까? 아빠 갔다 오세요. 아빠 어차피 다쳤으니까 뭐 두려울 게 없어. 갔다 온다.
왜 애가 좀 상태가 멀쩡해진 것 같지? 아, 피곤함이 없어졌구나. 아, 그리고 한번 외출을 갔다 오면 놀랍게도 배고픔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갔다 오면은 배고픔이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리 제인과 돌로레스, 엄마와 딸만 지금 배고프다고 하고, 배고픈 건 웬만하면 떴을 때 그냥 바로바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좋았어. 차가운 커피를 잔뜩 구했다. 맛도 이상하고 맛을 내주는 설탕이나 우유도 전혀 없지만 괜찮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살짝 방사능을 먹으면 물에서 한 단계 나아간 음료다. 우리 모두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5분간은 그럴 것이다. 아, 이래서 상태가 좋아진 거구나. 아, 이 이벤트가 저도 처음 보는 거였는데 피곤함을 좀 줄여주는 건가 봐요. 자, 일단 밥을 이렇게 주고, 목마름 상태는 아직 괜찮으니까. 라라라. 8일차. 지금 제일 중요한 라디오가 없어서 바깥 상황을 모르니까 섣불리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애들이 목말라 하고 있죠? 탈수, 배고픔, 탈수, 탈수, 배고픔. 하, 안 좋구만. 이렇게 하고, 물은 전체를 주고 너무 마시지 마. 물자가 아까우니까. 우리 동네는 여전히 오염이 심각하다. 일단, 너무 빠듯해요. 짐을 싸고 내일 외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섯을 딱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한쪽 벽면에 버섯이 잔뜩 나는 걸 보고 신념을 버렸다. 이제부터 우린 버섯 팬이다! 먹어야 할까? 오케이. 자, 먹을 거 다시 뺐고요. 이 이벤트에서 버섯을 먹어보겠습니다. 지독한 병에 걸리거나 배가 부르거나. 오 예스 베베! 질병. 우린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다. 우리의 친구는 버섯이 아니다. 토마토 수프다. 우리 잣된 것 같죠? 니게 말까요? 목마름, 배고픔, 다침. 팔이 꺼져. 배고픔, 배고픔, 목마름. 이렇게 밥을 먹이고. 자, 아빠 내보내고, 가방 들고. 일단 여기에다가 방독면 추가요. 이렇게 갔다 오면 병에 걸릴 위험이 없겠죠? 아니 근데 차라리 병에 걸리는 게 낫겠다. 야, 너 말고 엄마 나가. 엄마가 지금 병에 걸린 상태니까 가방만 들고 갑시다. 방사능 따위 엄마를 막을 수 없어요. 나가는 소리. 메리제인은 걱정하지 않는다. 최소한 입 밖으로는. 지금 당장 물을 마셔야 한다. 탈수, 배고픔. 배고픔. 아, 식량이 부족해. 시일이 좀 흘렀는데 지상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라디오 긴급 방송을 듣고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으면. 근데 라디오가 없어. 제일 중요한 라디오를 내가 왜 안 챙겼을까. 이 밤 망한 것 같은데. 배고픔, 다침, 목마름, 목마름. 테드는 여전히 배가 고프네요. 왜 이렇게 계속 배고파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뿐이다. 제발 라디오를 구해와줘요, 엄마. 원래 이게 스토리를 진행하려면 이런 이벤트를 하나씩 아이템을 이용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엔딩까지 도달할 수 있는 루트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얻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라디오가 가장 기본이거늘. 탈수, 탈수. 녹색 파자마를 입은 한 무리가 우리 방공호 출입구를 두드릴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유쾌한 친구들이라며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다. 우린 가난하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난이도 쉬움이니까 좋지 않을까? 먹을 거 주세요, 제발. 저 유쾌한 친구들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생존으로 인해서 깨달은 게 있죠. 라디오 꼭 챙기고, 먹을 거, 음료수, 그것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다른 잡템은 챙길 필요가 없다. 가자. 아빠로. 엄마로 하니까 남편이 세 칸을 먹어서 손해예요. 한 칸이. 오, 여기 식량 짱 많네. 가장 안쪽에서부터 식량을 다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준비. 일단 이거 몸을 부벼서 아이템을 부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자른다, 자른다, 자른다. 자. 그리고, 보급상자랑, 모기야, 지도. 라디오 어딨어, 라디오. 따라! 왜 그렇게 뚱뚱한 거니? 아이, 잠을 잘 필요 없는데. 이 여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우, 먹을 거! 가까이 있는 것부터. 태매! 태매야! 아들! 라디오 어딨어, 미친! 라디오가 안 보여, 라디오. 일단 가방. 손전등. 잠깐만. 오! 아니야, 가방인 줄 알고 챙긴 게 라디오였네. 아씨, 가방을 챙겨야 되는데. 가방에 아이템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번엔 물이 없네요. 와, 먹을 것만 개 많이 챙겼어. 자, 메리 제인 방독면 들고 잘 갔다 오렴. 그리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근데 운이 왜 이렇게 없지? 이 정도였나? 자, 물을 많이 챙겨야 돼, 물을. 딴 거 다 필요 없어. 물. 물이랑 밥. 일단 여기서 라디오, 엄마, 물 이렇게 챙기면 돼. 핫! 숯! 솥! 켜. 타사잇! 가까이 있는 것부터. 삿! 도끼! 태매! 밥! 밥! 타사잇! 지도! 물! 밥! 물 하나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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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물 더 없어? 물? 따라! 아이고! 딸 왜 이렇게 뚱뚱해? 잘 먹고 잘 컸구나. 아빠는 네가 부럽단다, 조금. 밥! 밥! 물! 아이템을 챙기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눈에 안 보여. 유하만 몇 번째야. 이번에야말로. 와, 엄마 앞에 식료품이 몰려있네. 아, 이번에 동선이 좀 별로 안 좋은데요. 가방 어딨냐, 가방. 어, 가방 코앞에 있다. 오케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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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물! 저 가방이야? 라디오야? 가방은 아까 챙겼잖아! 총! 꺼져! 제발! 물! 물! 자물쇠! 지도! 방독면! 물! 먹을 거! 물 하나 더! 됐어?
됐다! 하아, 손전등 챙길라 그랬는데 까비. 챙길 만큼 챙겼어. 와, 야, 뭐야? 와, 뭐지? 뭔가 엄청 풍족한데? 구급 상자 없고. 자, 총알, 책, 카드가 방공호 안에 있었고, 가방 안에 수프 하나 있었네요. 나 물이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8개. 와, 식량 9개. 이것이, 리틀보이? 나쁘지 않은데? 나 오랜 시간 버티겠습니다. 라디오로 바깥이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돌로레스가 몹시 커피를 그리워하고 있다. 누군가를 보내 커피를 사오게 해볼까? 지금 나가면 병 걸리지 않나? 돌로레스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너 네가 갔다 와. 어, 병 안 걸렸어요? 나이스. 목마름이 슬슬 뜨고 있군요. 엄마는 나갔다 와서 지금 목마름이 안 뜬 상태고.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별났다. 이제 3일 됐는데? 첫 손님 아니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황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잠깐만 지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보여줘도 되나? 이거 지도 뺏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낮은 확률로. 보답을 하거나. 뭐 줬냐? 물 줬냐? 하모니카를 줬네? 그들은 꽤 우호적으로 보였기에 우리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들은 고맙다면서 가지고 있던 물자를 조금 나눠줬다. 밥 먹으니까. 예. Yeah. 애들 지금 탈수? 엄마만 멀쩡하고 나머지 다 탈수. 이 집은 아직 방사능에 오염된 것 같다. 좋아요. 엄마는 커피를 마셨으니 멀쩡한 걸지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엄마는 슬슬 목마름을 느끼고 있군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라디오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을 거다. 음악도 말소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라디오를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디오 안 고장났어, 얘들아. 자꾸 이런 이벤트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애들 미칠 텐데? 그래도 안 할래. 건드리지 마. 좋아.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소리가 안 나는 건 분명 방송국 쪽 문제일 것이다. 바로 그거야. 다 잘 해결될 거야. 제발 이상한 이벤트 좀 일어나지 마라. 진짜 다 죽여버라. 이렇게 잘 챙겼는데. 모두들 좋은 소식이다. 정부에서 우리 동네 근처에 보급품을 채운 상자를 투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한 빨리 나가서 상자를 받아와야 한다. 이거 정말 좋은 이벤트예요. 방독면이 없으면은 그만큼 손해지만 방독면이 있는 경우 음료와 식품을 두 개씩 챙길 수 있는 이벤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일차. 그쵸, 두 개씩. 우리가 가져온 보급품 상자는 크지는 않지만 아주 쓸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처음에 고기 통조림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 토마토 수프였다. 고기는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고기인 줄 알고 먹었던 것도 사실 토마토 아니었을까? 돌로레스 빼고 다 배고프네요. 나나나. 방금 그거 뭐였지? 쥐? 쥐는 보통 고양이보다 작지 않던가? 그리고 왜 꼬리가 두 개지? 저게 우리 물자에 다가가게 놔둘 수 없어! 도끼로 임할까? 식량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잡아서. 아니네. 식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손해도 없어요. 배고픔. 탈수, 탈수, 탈수. 전화벨 소리는 두 번 다시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아빠, 갔다 와요. 9일차.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봤던 그 생존자 루트의 첫 번째 발판. 생존자들과 컨택이 됐고. 목마름. 아, 물자가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엔딩 가드아! 11차 탈수. 엄마 왜 이렇게 자꾸 목말라 해요? 이 코딱지만한 벙커 속에 계속 앉아있기 싫다면 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황해에서 최대한 멀리 떠날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라디오를 사용해서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
11일차 역시 정부는 아직 건재하고 우리를 구해주러 올 거야. 자, 정부 엔딩 루트에 또 첫 번째 발을 내디뎠네요. 이틀 후 연락해 올 것이라며 추가 지시를 기다리라고 했다. 목마름 목마름 목마름. 아직은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작은 방공호에 고립되어 있고 물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살아남으려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처에 퇴직자 아파트에 숨어있는 노인들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디스 오브 마인 아세요? 거기에도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털면 엔딩 때 그게 박제되거든요? 확실히 물자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손바닥 자국이 생깁니다. 피 묻은 손바닥 자국.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절대 X. 12일차 우리는 강도가 아니야. 물론 당장 물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순 없다. 아닌데? 물자 필요 없는데? 이 풍족한 삶을 보라. 탈소 탈소 탈소. 약간 돌로레스 혼자만 지금 계속 왕따다 가는 느낌인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해만 할 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드디어 지금 계속 우리 동네는 여전히 오염이 심각하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빠르면 5일? 4일쯤에 이 이벤트가 나오고 12일 이후에 이제 거의 엄청 높은 확률로 이 이벤트가 뜨는데 여기서 라디오를 선택하면 바깥에 여진이 좀 사라졌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때부터 바깥 파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짐을 싸야 돼요. 짐을 싸고 여기에서 라디오를 체크해서 바깥 상황을 듣고 나갈 준비를 해야죠. 라디오에서 약한 신호를 잡아 정부의 긴급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발표 내용은 반가운 뉴스다. 낙진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이제 지상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안전해졌을 거야. 그렇죠. 목마름, 배고픔, 배고픔. 가능하면 배고픔이 있는 애들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럼 배고픔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중 한 명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방 들고 가. 가방은 어차피 딱히 이제 플레이하면서 쓸 일이 없거든요. 그냥 믿음입니다. 하나의 믿음. 가방을 챙겨가면은 아이템을 더 많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미신으로 가방을 쥐어주고 내보내요. 14일차 메리제인이 밖으로 나갔다. 어서 돌아오길. 탈수 배고픔 배고픔.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처럼 땅을 밟으며 걸어다니고 먼지와 매연을 들이키면서 그 자유의 냄새가 미치도록 그립다. 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아 나 이 똑똑 소리 듣고 뒤에서 히쁨이가 방음부스 문 두드리는 소린 줄 알았어. 아 이게 똑똑 소리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랜다니까요?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배고픔. 상야에서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난다. 오늘 우리 문 밖에 찾아온 남자만 해도 그렇다. 문을 두드리면서 탄약을 주면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는데 물물 교환을 할까? 자 여기에서 이걸 주면 50대 50으로 이제 깽판을 치거나 그냥 이거를 납득하고 가져가거나 이걸 주면은 100%의 확률로 물을 하나 주고 탄약이 소진되고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물자를 무작위로 두 개 이상 빼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탄약을 순순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일차 그냥 먹을 거 하나 줬네. 물이 아니라. 방문자는 탄약을 얻게 되어 기쁜 것 같았다. 그는 대가로 식량을 주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수염 좀 깎아라! 탈수 탈수. 라디오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 라디오를 좀 만져서 올바른 주파수를 찾아볼까?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잖아. 이거 진짜 50대 50인데? 부서지거나 좋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쉬운 난이도니까 난 믿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그럼. 이 판 잘 되고 있잖아? 라디오가 부서지지 않은 게 좋은 일이죠, 그죠?
이것저것 돌려보고 눌러본 끝에 미세하게나마 깨끗한 신호를 잡는데 성공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우주에 고립됐다고? 승무원 동료들이 미쳐서 수풀을 모두 먹어치웠다는 이야기 같았다. 아 뭐야 이거 68색 얘기 아니야 이거? 장난이거나 미친 사람이겠지만 뭔가 대답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듣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60초의 후속작 68색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오른쪽 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목마름.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초라한 거래상이 찾아왔다. 그는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의 가방과 가방 속 모든 내용물을 수프 한 캔과 바꾸자는 것이었다. 어 가져가. 너무 넉넉해. 네가 설령 우리에게 다 쓰레기를 줬다 할지라도 우린 괜찮아. 너한테 이 수프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 18일차 고양이가 들어있었네요. 샤리코프. 거래상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그 가방은 삐걱거리며 지옥같은 소리를 내며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괴물이 마침내 가방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야 그것이 단지 성난 집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고양이 버린거야? 목걸이에 샤리코프라고 적혀있다. 그게 고양이의 이름일까?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강아지입니다. 고양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딸 왜 안 와? 이제 슬슬 올 때 됐는데? 이제 딸이 죽었냐? 잘 모르겠네. 이게 나갔다가 확률적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죽었단 얘기 그냥 뭐 죽으면 여기 이제 상태 글에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걸 제대로 안 읽고 지금 넘겼거든? 죽었다고 떴을지도? 좀 상태를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대로 미국을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탈수. 아 이게 지금 짐 싸는 이벤트가 안 뜨고 있어서 아직 죽은 것 같진 않아요. 딸이 죽으면은 다시 짐 싸는 그 선택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벤트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라디오에서 말하던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죽은 모양이다.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오래 들리더니 라디오가 조용해졌다. 괴로워하던 목소리의 여성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불러줬는데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 집을 찾아가서 뭔가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는지 찾아볼까? 한번 뒤져보자. 어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인데요? 이건 처음 봐요 제가? 아니 이런 씨! 왜 병에 걸려와! 주소를 찾아가니 근처에 작은 아파트였다. 그 안에서 유니폼과 인라인 스케이트 몇 쪽 그리고 보급품을 찾았다. 부엌 싱크대에 잔뜩 쌓인 원두커피 밑에 종이 한 뭉치와 아스트로 시민이라는 회사와의 계약서가 있었다. 이 아가씨가 정말 우주로 보내진 걸까? 이 여잔 누구지? 우리는 이런 의문에 골몰하며 아파트에서 찾은 토마토 수프를 먹었다. 토마토 수프만 왜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여자는 이제 토마토 수프가 별 필요 없을 것 같았으니까. 헤드는 털 많은 손님 덕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다. 밖에 나갔다 와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아 고양이 때문에 이게 병에 걸린 거구나. 아 고양이가 별로 안 좋네. 구급 상자가 없어요 지금. 목마름 질병. 목마름. 일단 지켜봅시다. 어! 왔어! 돌로레스 왔어! 아 고양이 귀여워. 여기 있는 거 봐. 뭐 갖고 왔어 근데? 뭘 챙겨온 거지? 총 챙겨왔네? 메리제인이 지상에서 방공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우리 모두 환호했다. 동네 쓰레기통이 꽉꽉 차있는 걸 보았다. 누군가의 쓰레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보물이라고 했던가. 물 하나. 가방을 잃어버리고 왔네? 메리제인에게 음식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가방 잃어버리고 물 하나 갖고 온 거야? 하... 잘했다. 아니 개패고 싶네. 어? 물 다 주고 아빠 빼고. 아니지 아빠를 빼면 안되지. 돌로레스를 빼고 메리제인도 빼야겠네. 일단 짐 바로 쌉시다. 오늘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멈추더니 군에서 내보내는 방송이 들렸다. 모든 생존자는 근방에 생존 표식을 남겨두어야 한다. 정확한 장소는 지리 좌표로 주어졌다. 지도로. 지금 군이 구조하러 오는 그 엔딩 루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도가 다행히 있어요. 이 다음엔 아마 카드가 필요할 텐데 카드가 있네요. 잘 있네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뭐 도끼 혹은 카드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엔딩 루트를 향해 필요한 물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에 귀여워 소리. 배고픔 피곤함, 배고픔 질병, 목마름. 밥 먹어. 자, 이제 누구를 내보낼까? 아빠,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괴롭죠? 나갔다 오세요. 맨손으로. 22일차. 아빠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 선택했을 때 아빠로 선택했다고, 아빠가 죽는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템 파밍할 때 캐릭터를 정하는 거였어요. 이 게임 오버가 되는 조건이 엄마 아빠 중에 그 엄마 아빠 전부 다 죽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성인이 없으면 게임 오버가 돼요. 아빠가 죽어도 엄마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탈수, 목마름, 배고픔, 지침. 엄마는 왜 이렇게 도도한 표정으로 탈수야? 샤리코프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임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 녀석의 목걸이에 뭔가가 더 있는 걸 발견했다. 주소가 적힌 금속판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주소였다. 잠깐 가서 뭐가 있는지 볼까? 오, 뭐지? 한번 가서 볼까? 어? 고양이 갔어? 거리 끝에 도달하기 전에 어두운 코트와 멋진 모자를 쓴 두 남자에게 저지당했다. 그들은 한참이나 찾았다며 고양이를 향해 황급히 다가왔다. 샤리코프는 그들 할머니의 고양이였는데 아끼던 고양이가 사라져 할머니가 무척 그리워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고 방공으로 돌아갔다. 지난 며칠간 고양이에게 너무 정을 주지 않아 다행이다. 안돼, 뺏겼다. 아빠한테 알레르기만 일으키고 가버렸어. 서글로 탈수. 24일차. 아빠 죽진 않겠지? 탈수. 어제 제스처 놀이를 하던 도중 메리제인이 국교 폐지 조례 반대론 철자를 모른다는 걸 알고 돌로레스가 크게 실망했다. 이거는 몰라도 되지 않나? 메리제인에게 홈스쿨링, 아니 방공호스쿨링을 시켜야겠다고 한다. 뭐 가르치면 좋겠지. 어? 아빠 되게 빨리 왔네? 어? 뭐야? 왜 샤리코플 데리고 왔어? 돌로레스는 대충 하는 법이 없다. 철자법 연속으로 시작하느니 수학 복습, 짧은 물리학 수업으로 이어져 마지막엔 방공호 안에 아무 물건이나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끝났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방공호에서 다시 샤리코프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왜,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알 수가 없다. 테드가 지상에서 무사히 돌아왔다. 외부 탐사는 우리 집 뒷마당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잘 갖춰진 집들, 짜증나는 이웃집들이 잔뜩 있어 망설임 없이 털어갈 수 있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근처 폐허에서 전쟁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진짜 총과 탄약으로. 아이들이 이 끔찍한 상황에도 씩씩한 걸 보니 대견스럽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탄약을 나눠주기도 했다. 잔해가 일종의 터널 형태로 쌓여있었다.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너무나 궁금했다.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 바로 오손전등이었다. 뭐 생필품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온 거, 건강이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아빠는 이제 좀 쉬세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마름, 배고픔, 질병, 피곤함, 지침. 아버지 죽어요. 자, 다음 짐 싸고. 저 소리 들려? 안 들린다고?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야. 좋아, 한번 보자고. 라디오는 이제 솔직히 망가져도 돼. 어? 소리가 나네? 26일차. 다행히도 라디오를 가져갔고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배고픔, 질병, 피곤함, 지침. 탈수, 배고픔. 다음. 이제 지상의 잔해에 누군가를 내보내 물자를 찾아와야 한다. 누굴 내보낼까? 밖은 폐허가 되었을 텐데. 든든한 메리제인 가자. 네가 지금 제일 멀쩡해 보인다. 맨손으로. 저번에 물 하나랑 가방이랑 교환해왔잖아. 이번엔 좀 잘 좀 파밍해와. 팀이 가자고? 얘 지금 지침이어서 안 돼. 위험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리 딸. 내가 기회를 다시 잘 줄게. 만회할 기회를 줄게. 잘해와. 목마름, 배고픔, 질병, 피곤함, 지침.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라.
버텨봐. 호기심이 진짜로 고양이를 거의 죽일 뻔했다. 벽토와 파편들이 탁자 위로 떨어지더니 야옹거리는 거대한 동물도 함께 떨어졌다. 그나저나 이게 뭐지? 아무도 전에 본 기억이 없는데 이 전선을 제거하면 고양이가 화를 낼 수도 있다. 이게 뭐지? 해보자. 나 너무 궁금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웬 나가는 소리와 노크하는 소리가 동시에? 우리는 그 전선을 붙잡고 따라갔다. 그러다 우리 이웃집 차도에 낡고 녹슨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문을 열자 우리 모습에 엄청 깜짝 놀란 듯한 거대한 헤드폰을 쓰고 있는 두 남자와 마주쳤다. 그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의 은신처를 도청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왜 도청을 하고 있어? 지침, 질병, 피곤함, 지침, 탈수, 배고픔. 우리를 감시하던 요원들이 지금 문 앞에 서서 해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말을 들어줄까? 뭐지? 얘네 누구야? 29일차. 그들은 정부 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비밀 요원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신분증을 봤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엿듣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고양이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1급 비밀 임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엔딩 루트인가 봐요? 본 적은 없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있으면 엔딩 루트가 하나 열리나 봐. 방공호한 쓰레기통은 점점 역겨워지고 있다. 그걸 보면 식욕이 뚝 떨어져 식량을 아끼게 된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어쩐 이유에선지 우리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싶다. 저 거대 녹색 바퀴벌레 보면 특히 그런 생각이 강해지지. 서바이버 생존 책자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봅시다. 책은 웬만하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30일차. 아니 뭔가 되게 그득그득해진 것 같다. 뭐야! 가방도 되찾아왔어! 이번에는 총알을 피했다. 털이 송송한, 다리 8개 달린, 머리가 빛나는 거대한 총알이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다. 응? 메리제인이 지상에서 방공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우린 모두 환호했다. 지하철역이라면 물자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우리는 화장실을 지나칠 때마다 주저없이 희뿌연 방사능액체를 최대한 많은 병에 담아왔다. 괜찮은 거야? 일단 물 두 개 나이스. 아, 살충제까지. 매표소 옆에 작은 비품 창고가 있었다. 비누를 구해서 씻고 싶었다. 하지만 살충제밖에 없었다. 충분해. 이 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행가방, 배낭, 가방 등을 엄청 높게 쌓아놓고 바리게이트라 불렀다. 우리는 거기서 쓸만해 보이는 여행가방을 하나 가져왔다. 야, 알차게 갖고 왔네. 가방, 살충제, 물 두 개. 그래, 이래야지 게임이. 목마름, 피곤함, 배고픔, 피곤함, 지침. 이렇게. 지금 아빠가 탈수는 아닌데 질병이어서 잘 먹이면은 낫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게. 오늘 웬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근처 강도놈들의 캠프로 잠입하다가 행방불명 된 용감한 쌍둥이 여동생의 이야기를 해줬다. 그는 여동생이 지금 캠프에 감금되어 있을 거라고 한다. 우리가 도와야 할까? 아빠! 목숨 걸고 갔다 와. 어차피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어이구! 뭔 소리야 이거. 젊은 남자는 무장을 한 친절한 다른 생존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여자를 찾아 무기를 던져줬고 그녀는 출구를 지키던 강도놈들을 후렵에 쫓아냈다. 오누이는 재회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강도 두목이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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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존자 엔딩 루트에 지금 한 발짝 또 다가선 것 같아요. 지침, 질병 지침, 배고픔, 피곤함, 목마름, 배고픔. 자, 또 파밍을 하고 오늘은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좀 풀기로 했다. 아,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제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땀을 막 흘리고 있군요. 세상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테드는 잘 견디는 것 같다. 이게? 아, 질병은 밥을 계속 먹이면 나아져요? 지금이라도 먹이면 괜찮을까? 밥을 계속 먹이면 나아지는 거를 몰랐어. 아, 지금이라도 먹이면 나아져요? 4일 동안 꾸준히 먹이면 나아? 어, 나 처음 알았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배고픔, 탈수.
이미 늦었을지도? 그런가? 그럼 아빠 갔다 올래? 요? 아니야 아빠 너무 불쌍해. 지침 다 지쳤네. 나가지마. 오늘은 좀 쉬자. 33일차 아빠 밥 계속 먹이고 목마름 배고픔 탈수 피곤함. 종이컵과 실을 이용한 첨단 기술을 사용해 요원들은 우리를 VIP 벙커에 빨리 데려갈 수 있게 해줄 다음 1급 비밀 임무를 알려줬다. 그들은 우리가 성공적인 탐사를 계속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본 것을 기록하길 원한다. 정말 쉬운 일이지 않은가? 일단 아빠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빠 보내고. 34일차 우리는 우아하게 그들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그들은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준 것에 감사했고 곧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돌아오기는 해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오늘 한 남자가 문 앞에 와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그렇다. 팔이 여러 개 달린 특이한 모습이었지만 응? 나쁜 사람 같진 않았다. 응? 그는 자신들의 병은 없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했다. 보고품을 좀 나눠주면 다음에 우리 방공으로 다가오는 침입자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다. 뭐 수프가 솔직히 엄청 많거든요? 수프를 하나 줍시다. 35일차 불쌍해서였는지 아니면 강도놈들이 두려워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 명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이네. 빠빠빠빠빠. 아빠 언제 와요? 고립된 낙진 방공호 치고 여긴 제법 소란스럽다. 새벽부터 뭔가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그리고 우연히도 맨홀을 방금 발견했다. 이걸로 밑에 내려가 무슨 일인지 살펴볼 수 있겠다. 이거 절대 아무것도 선택하면 안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악어한테 물려서 무조건 한 명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가면 오히려 선택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정말 놀라운. 너 왜 다쳤어요? 좁고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 정찰 임무는 위험부담이 큰 일이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절에도 위험했던 동네를 방문해야 했다. 이 지역에는 물이 지어 싸우는 돌연변이 고양이와 개들이 가득했다. 모두 이빨이 날카로웠다. 우리는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요원들은 우리 노력에 고마워하는 것 같다. 테드가 다쳤다. 이거 다친 것도 밥 먹이면 낫니? 그럴 리는 없겠지? 근데 어떻게 또 목숨이 붙어있는 게 참 신기하다? 지침, 목마름, 지침, 탈수. 아빠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36일차 아빠 죽지 마요 제발. 밥 계속 먹이고 있잖아. 나아질 거라고. 목마름, 지침, 병. 질병이 아니라 이제 그냥 병으로 바뀌었네. 이러면 밥 먹여도 안 나을 것 같은데. 다침, 지침, 탈수. 일단 밥은 계속 먹여보겠습니다. 저 소린 도대체 뭐지? 저 망할 벽에서 나는 소린가? 미쳐버릴 것 같다. 통풍구 안에 뭐가 기어다니고 있나? 긴장을 풀어주는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건 그냥 있으면 무난히 흘러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해야되나? 이런거 아니고 있으면 무조건 해야되는. 안그러면 엄청난 디메리트를 받아요. 애들이 엄청나게 피로해집니다. 38일차 재미난걸 하다보면 잊어버리게 되지. 뭐가 문제였더라? 어서 테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가 수프 먹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야해. 아빠! 아빠! 아빠 어떻게! 아빠 결국 죽는 거야?
아빠 죽는 거야? 오늘 활기가 넘치는 빨간 머리 여자가 찾아왔다. 와, 야, 야, 야! 체커로 구급 상자 살 수 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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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번 턴만 버티면. 버텼다, 버텼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빠 살릴 수 있어. 이거 병 걸린 거라 다친 거라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구급상자, 구급상자! 테드는 사경을 헤매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물을 마셔야 한다. 어서 테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가 숨어먹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야. 테드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 상태 너무 안 좋아. 자, 구급상자야. 아빠, 아빠 그렇게 원했던 구급상자가. 아빠 살 수 있어. I am my mom. 와, 아빠 싹 나왔네. 미쳤다. 완전 말끔해졌어요. 미쳤다 진짜. 테드의 병이 나았다. 부상이 다 나았다. 야, 나 죽을 한 법은 없구나. 지침, 지침, 목마름 지침. 탈수 배고픔. 아니 왜 계속 쉬고 있는데 계속 지쳐있어 너네? 비타민이 부족해? 쌍둥이는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한 가지 부탁과 함께. 그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서 텐트 자리가 부족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캠프를 지을 생각이라 했다. 이미 자재들을 모아놨지만 나무를 패고 집을 지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거 생존자 엔딩 보겠는데요? 생존자들 무리에 합류하는 엔딩 볼 것 같아요. 나무를, 아니 도끼를 이용해서 도와주고. 나무가시에 좀 찔리긴 했지만 작업을 완료했다. 쌍둥이와 동료들은 도와줘서 고맙다며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가 놀러올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목마른 배고픔 지침. 지침. 탈수 지침. 파밍 하지 말고. 뭐야 이거. 아무래도 지난 미션의 성공 때문인지 요원들이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돌아왔다. 우리는 현장에 있는 요원들을 위해 수프 통조림 2개나 물 몇 병을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미쳤어요? 아니요 엔딩. 하, 과정이 쉽지가 않네. 배달은 그들이 처리할 것이다. 그 대가로 우리는 안전한 정부의 방공호에서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을 것이다. 와, 4개는 진짜 개오반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정부고 뭐고 여신아 까잡수세요. 저희는 생존자들이랑 같이 살 거거든요. 아니 이거 받치면 바로 엔딩 나오려나? 그걸 모르겠네. 근데 물 4개가 너무 커. 물 4개를 받치잖아? 그럼 우리 오늘 내일이야. 물 반병 남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줘 안 줘. 절대 안 줘. 42일치. 우린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을 거다. 탈수 지침. 탈수. 아, 이제 슬슬 파밍 준비해야 되나? 파밍 한 명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43일차. 지침, 탈수 지침. 팀이, 팀이 갔다 와. 해마! 잘 갔다 와, 우리 갓팀이. 아주 예전부터 60초 플레이 할 때마다 진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내려주었던 우리들의 팀이 이번에도 빛을 보여줄 것인가. 돌로레스는 지난번 탐사에서 돌아온 이후 발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불평을 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가락 잘라! 구급상자 없어. 근데 이러면 도끼 부서지는데? 도끼가 부서지고 다칠 수 있어요. 도끼가 부서지고 다치거나 멀쩡히 치유가 되거나. 근데 내가 이게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법을 알았잖아. 밥을 먹이면 된다며. 밥을 먹이자 그냥. 45일차. 엄마가 병에 걸렸네요.
엄마한테 밥을 먹이자. 감염된 상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근데 돌로레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군. 밥 먹어. 배고픔 탈수. 고양이는 하루 종일 우리의 보급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눈이 매섭다. 방공 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걸 느낀다. 위험도 감지된다. 먹을 시간을 알리는 고양이들의 의사소통 방법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 털복숭이 친구와 보급품을 나눠야 할까? 뭐 수프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뭐 고양이도 은혜를 입으면은 갚는 데잖아요? 또 뭐야? 왜 이렇게 맨날 문을 두드려? 그 지독한 놈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캔 하나를 다 먹어치웠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다. 근데 애초에 토마토 스프인데? 이후 고양이는 오래도록 평화로운 낮잠을 잤다. 적어도 한동안은 귀찮게 하지 않을 거다. 탈수. 이제 생존자도 올 때 되지 않았어? 밤중에 요원들이 와서 밖에 있는 동료들에게 줄 수프 통조림이나 물 몇 병을 달라는 요청을 상기시켰다. 꺼져! 지금 못 주는 거 안 보여? 우리도 먹을 거 없구만. 왜 계속 노크질이야? 탈수. 오늘은 외판원이 찾아왔다. 총을 물 4개와 교환할 수 있네요? 아 근데 물은 여유가 좀 있네. 밥이 모자란데 방독면? 방독면 좀 센데. 근데 쓸 때는 다 쓴 것 같아. 지금 방독면을 쓸 곳은 다 쓴 것 같고. 이거 주고 티미가 방독면 새 거 갖고 오길 바랍시다. 오 바로 왔네 티미가. 아니구나. 원래 있던 거구나. 그래서 뭐 갖고 왔어? 뭔가 많이 생겼는데? 자, 거래했고 가방 갖고 왔고 포기하고 빈손으로 방공 후에 돌아가려는 찰나 교회를 발견했다. 한 무리가 성스러운 핵분열 어쩌구를 읊조리며 폭탄을 향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었다. 폴아웃? 진심 미친 소리 같았지만 꽤나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그 고마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조림 수프를 나눠주었다. 맛이 구리다고 하면서 100% 미친 사람들 맞는 것 같다. 토마토 수프 하나? 와, 물 두 개. 광신도들은 성소 따위 필요 없다는 것 같았다.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 갓팀이 너무 멋지고. 자. 밥 드세요, 밥. 밥. 가방을 싸고. 어? 뭐야? 원래 가방이 필요한 이벤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의 매일 밤 험상궂은 돌연변이 너구리같이 생긴 동물이 방공 후 문가에 나타난다. 다행히 우리 수중에 서바이벌 가이드북이 있었고 책에는 상자와 철사로 간단한 함정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있었다. 여행가방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오케이, 너구리를 잡을 수 있겠군요. 식량인가? 오, 아침에 함정을 다시 확인했다. 너구리는 가죽 여행가방에 커다란 구멍을 파서 탈출해버렸다. 에? 희한하게도 망가진 여행가방 안에 보급품이 들어있었다. 에? 너구리가 갖다 놓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가방 안에 넣어두고 잊어버렸나? 에? 뭐, 잘 됐지 뭐. 얘 언제나 밥 먹이면 낫는 거 맞아? 안 낫는 거 같은데? 탈수, 배고픔. 아, 누구 보내냐? 아빠 갔다 올래요? 아빠 화이팅. 50일차. 뭔 소리야 이거? 탈수. 목마름 배고픔. 막 먹어. 오늘 아침군 방송을 또 들었다. 어? 군 엔딩이네? 근처 공원에 가서 나무를 최대한 많이 베어내라고 했다. 일을 더 빨리 진행시키려면 우리도 참여하는 게 좋겠군.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도끼가 부서집니다. 근데 군 엔딩 루트에 필수예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 생존자 엔딩인데, 일단 뭐 도끼도 쓸 만큼 다 썼으니까 이걸로 이제 군 엔딩을 더 빨리 볼 수도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51일차 도끼 부서졌고,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나무를 베어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망가졌다는 게 유일하게 후회된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배고픔, 질병. 아, 언제나. 야, 무슨 4일 밥을 먹이면 낫는다더니 뭐 절대 안 낫는데? 뭐야 이게. 요원들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물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며 우리를 다시 찾았다. 아씨, 한 가? 야,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막 계속 요구하는 거 보면은 이게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 정부 엔딩 한번 볼까? 한번 해봐? 근데 이거 줌으로 인해서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바로 게임 오버 될 수도 있어요. 와, 이거 물 반병 남네. 너무 하이리스크인가? 아, 고민된다. 밥이 4개가 있었으면 그냥 줬거든? 물을 4개 줘야 되니까 좀 그렇네. 아, 안돼 안돼. 안전 제일. 52일차 우리는 그들을 돕는 일을 마지막으로 거절했다. 아마도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저 정부 엔딩은 완전 끝났고요. 아, 엄마 언제 났냐고! 어떻게 하면 토마토 수프가 아닌 걸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고함을 친 건 너저분한 생존자 몇 명이었다. 그들은 참으로 딱한 모습이었고 예상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물, 음식, 의약품 등 가진 물자 무엇이든 좀 나눠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줄 거 없는데. 물? 물 하나 줘? 아, 물 부족한데. 차라리 수프가 나, 이거. 수프가 3개고 물이 4병이면은 수프를 주는 게 나아. 물을 진짜 빨리 소비하거든요. 수프를 주자. 아니, 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이벤트는. 그냥 주고 끝날 것 같은데. 몰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어? 아빠 왔어. 헐! 어? 그들은 너무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감격의 눈물과 미소와 포옹을 한참이나 주고받았고 우리의 만수무강을 빌어주었다. 헤드가 무사히 돌아왔... 오마이갓... 오... 그는 신이야! 아...유... 집에서 부두까지는 제법 멀었지만 부두 근처에 있는 창고는 폭발 전 다량의 물품을 적재하고 있었다. 표면에 체커판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체커 게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피스를 찾는데 겨우 12시간이 걸렸다. 정말 알차게 보낸 시간이다. 이게 끝이네요. 와, 그래 충분해요. 정말 말을 못하겠네. 탈수 피곤함. 와, 아버지 레전드 찍으셨네 진짜. 55일차 아, 얘 진짜 안 났는데? 이러다가 병으로 바뀌면은 진짜 어떡하냐? 물이랑 스프를 꾸준히 먹어야 돼? 물까지 줘야 된다고? 맞아? 아씨, 낫게 하기 진짜 힘드네. 아닌 것 같다고? 밥만 주는 걸로 알아? 낫는 게 랜덤이래? 아니씨, 그래, 그래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조부가 뭐야? 중조부인 테리 할아버지다. 테리 할아버지는 거북이, 코끼리, 마법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는 했다. 하지만 우린 테리 할아버지의 사진도 한 장 없다. 기억에만 남아있을 뿐. 그런데 이 서바이벌 책자 안에 사진이 꽂혀있죠? 그럼 정신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전히 상태는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찾았다! 우리가 찾던 사진이 서바이벌 가이드북 안에 꽂혀있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좀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였다. 질병. 저 녹색 웅덩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 맙소사 파이프에서 끈적끈적한 녹색 이물질이 흐르고 있잖아. 아무도 걸레를 챙겨오지 않았어. 이럴 땐 서바이벌 책자를 보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나갈 준비해야 되나?
카티비 한번 더 갔다 올래? 57일차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보이네요 지금. 아! 문제 해결! 새는 게 없이 멀쩡해졌군. 다시 깔끔한 방공호가 되었다. 목마름, 피곤함, 탈수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티미가 지쳐서 못 가네요. 가지 마! 야, 미안하다. 그냥 좀만 더 버텨봐. 아니, 야! 아니, 생존자 엔딩 왜 반응이 없지? 뭐야? 뭔 소리야? 고양이 나갔어? 58일 차. 엥? 뭐야, 어디 갔어? 질병, 지침, 피곤함, 지침, 지침, 탈수, 피곤함. 밖에 이상하게 조용하다. 밖에서 냉장고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 물건이 토마토 수프를 맛있는 냉동 버전으로 만들어줄 유용한 물건이 되리라 믿으며 낑낑대고 가져왔다. 우리가 잠시 딴청을 부리는 동안 고양이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어? 뭐 고장난 냉장고를 고양이 집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어? 맞아? 안에 멀쩡히 잘 있는 거 맞겠지? 아까 그 소리가 단말만은 아니지? 어? 뭐야! 친구가 더 늘었어. 샤리코프는 계속해서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방공호로 들어와서 우리 수프 일부를 먹어버렸다. 아이 식료품을 먹어버리다니 물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군. 감사합니다. 질병, 지침, 목마름, 피곤함, 지침, 피곤함. 살려줘. 우리 이제 곧 죽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60일차. 어? 똑똑똑 소리가 들려. 희망이 보여. 또 다른 고양이가 밤새 방공호에 나타났고 수프 통조림 한 통도 사라졌다. 우리는 이 고양이들이 왜 계속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놈들을 쫓아낼 수 없을 것 같다. 에? 고양이가 한 마리 더 늘었어? 없는데? 안 보이는데? 이거 하는 건가? 제발 엔딩 제발 이제 볼 때 됐어. 아 엄만 낫지도 않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똑똑똑에 모든 걸 건다. 오늘 친한 그룹이 찾아와서 캠프가 거의 완성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려면 물품이 좀 필요하단다. 주로 아이들 물건이. 캠프에는 애들이 꽤 있는데 유일한 놀이가 페어에서 술래잡기 하는 거라고. 아니 지금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딴 게 중요해요 지금? 아 진짜 장난하나 빨리 가져가세요. 61일차 뭐야! 귀여워! 방사능 귀뚜라미 갖고 놀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황무지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수가 조금 모자란 체커 세트를 가지고 안전하게 노는 게 더 좋을 거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양이 3마리가 더 나타나 수프 통조림 3개가 또 비워버렸다. 어떻게 이 미친 짓을 멈출 수가 있지? 자, 됐어. 일단 엄마 이제 밥 그만 주고 물로 버텨. 뭐야? 엥? 뭐야? 누가 장담할까? 새로운 세상도 그럭저럭 살만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잖아? 이건 어쩐지 너무 의심스럽다. 방공호에 고양이가 4마리로 불어나자 우린 샤리코프의 새집이 그냥 평범한 냉장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밀 고양이 통신장치 같은 걸까? 우리는 집에서 쫓겨났고 엄청나게 생겨나는 털복숭이들에 기함했다. 놈들과 싸워 수프 한 방울도 얻어내지 못했다. 녀석들의 발톱과 이빨은 우리의 부드러운 살에 너무 날카롭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운을 시험해봐야 할 것이다. 방공호가 그리울 것이다. 우리 집에서 그 새끼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해피엔딩이 아니라 내쫓기는 엔딩이었어? 뭐 그럼 죽은 거야 나? 고양이의 집에 이게 뭐야? 와, 뭐 이딴 애니 아씨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우릴 내쫓아? 아, 수프가 9개 있으면은 고양이 해피엔딩이 나와요. 아, 그니까 애들이 올 때까지 계속 먹을 거를 조달해줬으면 됐는데 없어서 내쫓긴 거구나. 아, 그거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돌로레스한테 쓸데없이 계속 밥 줘가지고 낫지도 않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새로 추가된 엔딩을 봤는데 여전히 재밌네요. 가끔씩 시간 나면은 60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글이 너무 많아서 목이 아프다는 거. 자, 60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